이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물백신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요.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. 방역 당국이 당초 예방 백신을 두번 접종하도록 허가하고도 현장 지도는 한 번에 그치면서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호영 기자입니다.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약품에 첨부된 사용 설명서입니다. 돼지는 2ml 용량으로 생후 8주에 1차 접종을 4주 후 재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.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매 4주마다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 수입 때 허가한 사항입니다. 저희는 이제 제조사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항대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. 저희 허가사항은 8주령 1차 접종, 4주 재접종입니다. 하지만 일선 시군은 사용 설명서와 달리 그동안 한 번만 접종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. 지금까지 농림부 지시에 따라서 비육도 내에서는 8주에서 12주 사이에 한번 백신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지도를 했고.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허가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. 두 번 접종해야 예방 효과가 있는데도 농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재접종 정책을 포기한 것입니다. 지금 한 번도 지금 놓기 안 놓으려고 하는데 두 번 놓는 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. 두번 놓아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. 백신 회사에서 그 권고한 게두번 놓으라고 돼 있다고요. 결국 접종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물백신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. 충북 진천의 경우 구제역 발생 농장의 백신 항체 형성률은 10에서 36%에 불과했습니다. 방역 당국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현장 지도를 펴면서 구제역 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.